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 견성을 밝히는데 마지막 10번째 견은 견 떠남을 밝힌다. 갈수록 더욱더 말이 깊지요. 진리가 뜻이 더 훨씬 깊습니다. 견은 사량분별도 떠났다고 전번에는 그렇게 밝혔고, 여기서는 이제 견까지도 떠났다. 견문각지. 견문각지 그 보는 것까지 떠난 것을 밝힌 것이다 말이죠. 아나니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반드시 요각성이 73페이지입니다. 지금 73페이지 끝으로 다섯째 줄. 세존이시여, 이 묘한 각의성품이 요각성이, 요각이나 본각이나 같은 말이죠.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닐진데, 전번에 인연도 아니라고 했죠.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아난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세존께서 어찌하여 항상 비구와 더불어 말씀을 하시기를. 천설이랑선 말씀한다는 말이죠. 헬 밝힐 선자 천설 화사대 견성이 네 가지 인연을 갖추었으니, 보는 성품이, 보는 성질은 네 가지 인연을 갖췄다. 네 가지는 밑에 나옵니다. 이른바 공을 인하고, 공간이 있어야 볼 수 있지 막혀 있으면 못 보니까, 그러니까 막힌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공이라고 합니다. 빈 것, 공간을 허공이죠. 텅 빈 것, 통할 통자와 같은 거죠. 통한 것을 인하고 빈 것을 인해서 볼 수가 있고, 어두우면 또 볼 수가 없으니까 밝은 것을 인하며, 마음을 인하며, 마음이 없으면 무심이 되면은 보아도 안 보인다고 했죠. 대학에 그와 같이 마음도 보는 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인하고, 또 눈이 멀거나 눈이 없어도 제대로 잘 못 보니까 눈을 인한다고 그런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그 뜻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인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째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비구들하고 보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 인연, 공과 명과 침과 안, 네 가지 인연을 갖추어야만 볼 수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인연이 아닙니까? 그 말이죠. 네 가지로 인연해서 보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인연인데 어째서 인연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 뜻은 어떠합니까? 물었습니다. 보통은 성유식 논에서는 아홉 가지 인연이 있어야 볼 수가 있다고 했지요. 여기서는 그냥 대충 네 가지로만 말한 겁니다. 아홉 가지 인연은 더 있죠. 여기서 이제 전오식하고 안식하고 안식하고 제6식하고 제7식하고 제8식하고 그것만 해도 벌써 네 가지죠. 거기다 또 종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다 하면 아홉 가지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평소에 비구들하고 보는 것이 네 가지 인연 따위를 빌려가지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 말은
보통은 말씀이지 여기서 말했듯이 가장 최상승 제일이 이제 제일의 도리는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이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로 아나나 내가 세간의 모든 인연상을 말하면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네 가지 인연으로 본다고 하는 그것은 세간의 인연법을 말한 거다 말이지. 말한 것이지 제을 제1위가 아니니라. 제1위 그 제1위제 중도 제1위제 최상승 진리를 말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 능엄기원 그러니까 최상승 지금 진리를 말한 거지. 일반적으로 세간 인연으로 본다면은 네 가지가 있죠. 사종 인연. 견어 사종 인연이죠. 여기다 적어야죠. 견어 사종 인연은 이제 인공 이렇게 인명 또 인심 인안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인해서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런 것들은 제일이 도리는 아니다 말이죠. 세간 인연상이다 말이죠. 이런 말들은 세간 인연을 말한 거지 이 제일이다. 제일이란 말은 최상승 가장 최고 진리를 말합니다. 제일이는 아니다 말이죠. 영엄기원 제1위 가장 최고의 진리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인연이 아니라고 했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인연 아닌 것도 아니고 자연 아닌 것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화합 아닌 것도 아니고 옳고 그런 것도 떠났고 아닌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떠나고 아래에서는 이제 그걸 밝은 거나 허공이나 그런 따위를 지금 이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또 밝힙니다. 전번처럼 전번에 인연이 아니라고 밝힌 것 그 내용과 같습니다. 아나나 내가 다시 너에게 묻노라. 모든 세간의 사람들이 내가 능히 본다고 말하나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본다고 하지요. 눈먼 봉사도 내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나왔다고 하대요. 그것이 일본에서는 눈먼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주도 아마 눈물었다고 하지요. 옴교주도. 저 제일교포 단장이 우리나라 교포 단장 그 전에 20몇 년 전에, 25년 전인가, 탄하신 저쪽, 해운대 저쪽, 송정에 계실 때, 그때 찾아오셨더만. 그분이 장님이라요. 장님이라도 단장이에요. 지금도 그분이 제일교포 단장이라고 하대요. 일본 갔다 온 사람 말들입니다. 두 눈이 다 멀었는데도 그분이 말하기를, 신문을 보니까 신문 기사가 뭐라고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봐야 돼. 거기는 뭐 자기가 뭐 신문을 어떻게 봐. 손으로 더듬어서나 몰랐는지는 몰라도. 촉각으로. 듣는 거지 뭐. 들어보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능히 본다고 말을 하나니. 어떤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을 하며 어떤 것이 보지 않는 것이냐. 보는 것은 어떤 거고 보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고 두 가지를 묻습니다. 아나니 말씀하되 세상 사람이 해와 달과 등불
빛깔과 등불의 광명을 인하여 가지가지 불상을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된다고 이름을 하고, 만약에 다시 이 세 가지 광명이 없으면, 세 가지는 해와 달과 등불이죠. 세 가지가 제일 밝지요. 그게 없으면 그 능히 보지를 못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안하니 말한 거죠. 그것은 바로 인명의 도리를 말한 거죠. 밝은 것을 인한다는 거. 안하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밝음이 없을 때 어두운 것을 뭐요 보지 못한다고 이름을 한다면, 그전에 부공사도 어두운 걸 본다고 그런 말씀 저후에는 했죠. 여기는 이제 그런 말씀은 안 해도 어두울 때 못 본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부처님께서 밝히십니다. 만약에 밝음이 없을 때, 밝음이 없단 말은 어둠이라는 뜻이죠. 어둘 적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을 할진데, 응당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해야 할 것이, 어두운 것은 보기는 본다 이거죠. 만약에 반드시 어두운 것을 본다면 이것은 다만 밝음이 없을 뿐이언정 어찌 보는 것이 없음이요. 그것은 밝은 그 앞에 대상이 밝은 것이 없어서 어두울 뿐이지 어찌 보는 것조차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보는 것은 있다 이거죠. 밝으면 밝은 대로 보고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보지요. 어두울 때 못 본다고 가는 것은 밝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못 본다고 한 거지, 실지는 보는 거지요. 어두운 것도 보고 밝은 것도 보고. 아나나 만약에 어둠에 있을 때 밝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고 이름한다면, 지금 밝음에 있을 때 밝은 것을 볼 적에는 또 어두운 것은 안 보이잖아요. 어두운 모양을 보지 않는 것을 또 보지 못하는 거라고 말을 해야 할 것이니, 그와 같은 두 가지 상을 함께 다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밝은 것을 볼 때는 어두운 것을 못 보고, 어두운 것을 볼 때는 밝은 것 못 보니까 두 가지 상이라는 것은 명상과 암상이죠. 명암 이상이요. 밝은 모양과 어두운 모양. 그래서 밝고 어두운 모 두 모양을 말합니다. 밝은 걸 볼 때는 어두운 것이 없고 어두운 걸 볼 때는 밝은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어거지로 말을 한다면 두 가지를 다 못 보는 거라고 말해야 되겠구나 그 말이에요. 가정으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이 있을 때도 보는 거고 밝음이 있을 때도 본다는 그 말이죠. 부처님의 말씀 뜻은. 그렇기 때문에 견은 명암에 상관없다 말이에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과 암상에 인하여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죠. 즉 명암에 상관없다는 것.
이 뜻이죠. 명암에 밝은 거나 어두운 거나 상관없어요. 보는 것이 뭐 어둡다고 못 보거나 밝다고 보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상관없이 형탈 근진이죠. 영광이 통용하여 형탈 근진의 사상이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니오? 명암은 진에 해당되죠. 영광이 통용하여 형탈 근진. 영엄경 여기서 말한 그 내용을 신찬 천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죠. 영광은 통용하여. 영광은 마음자리 아니오? 마음자리는 견성이죠. 바로 통용하여 형탈 근진이라. 근진을 멀리 벗어났어요. 육근육진하고 상관없어요. 여기서 인안이 근이죠. 눈을 인한 거. 또 밝은 것을 인하는 진하녀 진. 형탈 근진이라. 근은 눈이고 또 진은 밝음 따위. 밝음 따위가 다 진하뇨? 밝음 따위는 막혀 있으면 못 보고 터져야 터져 있어야 보죠. 공도 진입니다. 그렇죠? 명과 암과 공과 색과 모두 다 그건 다 진하뇨? 색성향 외촉법 전진. 진의 범위는 많죠?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다 진이라요. 명암 또 토 체 또 가까운 거 먼 거 가까워야 잘 보이죠? 멀고 또 물체가 커야 잘 보이죠? 예? 물체가 적으면 또 잘 안 보이죠? 이런 것들이 다 진이라요. 진. 밝은 따위라서는 밝은 거, 어두운 거, 막힌, 통한 거, 막힌 거, 먼 거, 가까운 거, 가까운 거, 먼 거, 큰 거, 작은 거. 그런 물체가 그런 환경, 그런 대상을 다 진이라고 해요. 진은 여기서 말한 대상입니다. 대상. 대상 또는 전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에 해당돼요. 진. 이것들이 다 대상 아니오? 거기다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보는 그 자체는. 만일 다시 이상이 서로 스스로 서로 능탈하면정. 누가 이거 깨놨어. 갖다면 손다 치겠네. 손디겠네. 우리를 여기다 내붙여가지고 깨버려. 차단 이상이 약부라니까 약부가 조금 윤문이 잘못되었잖아요. 약부 이상이. 이상은 밝고 어두운 거지요. 명암이죠. 아까 태우게 이상이라고 했죠. 약부가 좀 논문이 잘못되었어요. 약부를 차단으로 이렇게 논문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차단 이상이 이렇게 돼야 할 판입니다. 약부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다마단자, 이 다만 두 모양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좋았을 건데. 자상 능탈이언정, 서로 스스로 능탈함이언정, 견성은 그 가운데 잠시도 없는 것은 아니다. 능탈이란 말은 서로가 뺏는 겁니다. 능가에서 뺏는 거, 상극이 바로
능탈이요. 해가 뜨면은 달빛이나 별빛이 안 보이죠? 그게 능탈이요. 그러면은 햇빛에 별빛이 그냥 능탈 당한 거죠? 능탈이란 것은 어두운 것이 있을 때는 밝은 것이 없고, 밝은 것이 나타날 때는 어두운 것이 없어지고, 그게 능탈이란 말이죠. 이것은 다만 두 가지 분양이, 만일 약자가 별로 안 맞잖아요. 만일 다시가 뭐요? 어? 여기는 말이 좀 덜 되잖아요. 만약 약자가 이건 틀렸단 말이에요. 윤문을 잘 못한 거예요. 이것은 다만 두 가지 모양이 명상과 암상, 그것이 스스로 서로 능탈하면요, 밝을 때는 어둠이 없어졌으니까 능탈이고, 어두울 때는 밝은 것이 없어졌으니까 능탈이죠. 서로가 뺏기는 거. 우리나라가 36년간은 일본한테 능탈당해버렸죠. 36년간 식민지가 된 것은 나라를 뺏겨가지고 능탈당한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두 가지 모양이 서로 스스로 능탈하면서, 너 견성은, 너란 말은 안 하느 견성이 그 가운데 잠시도 없는 것은 아니란 말. 어두운 것이 없어질 때 견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밝은 것이 없어질 때 견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보고, 밝으면 밝은 대로 보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는 거요. 어두우나 밝으나 그건 상관없어요. 낮에나 밤에나 상사랑이지 늘. 응? 명암에 상관이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잠시도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견성이 잠시도 어둘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으니까 견성은 항상 있지. 어둡다고 해서 견성이 없어지거나, 어두운 것이 또 없어져서 밝은 것이 생겼다 해서 견성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지간 두 가지가 다 함께 보는 것이라고 이름함을 곧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두운 것도 보기도 하고 밝은 것도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두 위자는 이상이요. 명암. 어찌 보지 못하리요. 저 위에서 맹인 초갑장에서 분명히 말했죠. 맹인 초갑장하고 서로가 대조가 되는, 서로 것이 저 뜻이 상통하는 그러한 맥락이 서로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두울 때 보는 것은 눈 필요 없어도 봐요. 어두울 때는 눈 감아도 보지요. 어두운 걸 볼 때는. 밝은 걸 볼 때는 눈 감고는 또 안 돼요. 밝은 것은 눈 떠야 본단 말이에요. 눈에 고장 생기면 못 봐요. 그러니까 밝은 것을 더 세밀하게 보려면 조건이 많이 구비돼야 되죠. 그냥 모든 것을 다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볼 때는 뭐 눈이 고장이 났으나 고장이 안 났으나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인연이 필요치를 않지요. 그런데 무슨 너무 허공이니 밝은 것이니 또는 마음, 눈 같은 그런 분별이 필요가 있겠냐만, 필요 없죠. 어두울 때 보는 것은 밝을 때 볼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허공이나 밝은 것이나 마음이나 눈이나, 어두울 때 보는 것은 막혀서도 보고 또 그것이 어두운 것을 막혀도 상관없잖아요. 밝은 것이 없어도 보고 마음이 없어도 그냥 분별을 안 일으켜도 그냥 캄캄한 것은 볼 수가 있잖아요. 분별 안 일으키면 멍하니 그렇지 않아요? 또 눈 없어도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은 굉장히
아주 참 세밀하게 그 세상 사람들은 눈만 가지고 보는 줄로만 알았었는데 부처님은 눈하고도 상관없는 견성은 눈이라서는 하나의 기관이지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여건 조성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마음자리는 눈하고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없으면은 밝은 것 세밀하게 분별을 해서 볼 능력이 없는 것은 그것은 이제 범부 중생에게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요. 성인이 되어버리면 눈 없어도 봐요. 아나율도 눈 멀었지만은 보았잖아요. 성인이 되면은 부처님이나 보살이 되어버리면 신통이 있기 때문에 몸을 수천만 개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천백억 화신을 동시에 나타내고 몸이 있는 것을 몸이 다 없는 것으로 감출 수도 있잖아요. 숨길 수도 있죠. 그래서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눈하고도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중생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중생은 다급생내로 보는 것은 눈에 딱 아주 한정이 되어버렸어요. 눈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고장나면 잘 못 봐요. 못 보는 거나 보지. 예? 어두운 것이나 보지. 밝은 것은 못 본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눈이 고장나도 어두운 것을 다 보는 것 외에도 밝은 것까지도 다 보아요.